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로우시라는 래퍼에 대해서 읽어볼 건데요. 이 글이 진짜 재밌어요. 이제 한번 다 같이 영어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를 좀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영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So, switching to English. Get your ears ready. Alright, you ready? Fellowship is a Korean-American rapper. He debuted in 2011 and participated in the rap competition TV show Show Me the Money in 2016. He was raised in the US, which is the home of hip-hop. He often impresses his Korean fans with his flawless English raps. Some say he's underrated in Korea because of his poor Korean pronunciation. However, many of his fans think he's a very talented artist who can compete with famous American rappers.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한국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오케이. 문장 하나씩 하나씩 다시 보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를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Flowshik is a Korean-American rapper.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플로우식은 한국의 미국인 래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되게 멋있게 생겼죠. 근데 이 한국의 미국인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 좀 쉽게 번역하자면 미국 교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이 좀 한국보다 많이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뭐뭐게 미국인이라는 말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가 이탈리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계 미국인 I am an Italian America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군가 부모나 할머니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이민했으면 그 사람의 손자가 한국계 미국인 아니면 미국 교포 Korean American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가봅시다. He debuted in 2011 and participated in the rap competition TV show Show Me the Money in 2016.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플로우식은 2011년에 데뷔했고 2016년에 Show Me the Money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단어는 바로 debut입니다. 이거 첫 번째 볼 때 debu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원래 프랑스어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데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좀 한국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데뷔. 그래서 좀 외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면 The idol group debuted in 2012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아이돌 그룹은 2012년에 데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participate입니다. 이거 좀 길어서 발음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participate. 이거 이 participate라는 단어 의미는 바로 참여하다, 참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예문을 보자면 I like to participate in games at school. 나는 학교에서 게임 참여하기 좋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가봅시다. He was raised in the US, which is the home of hip-hop. 이거 보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 여기 home of hip-hop, 힙합이 사는 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식은 힙합의 발원지인 미국에서 자랐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raise라는 단어가 양육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어디에서 자랐다 할 때도 raised i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I was raised in America 아니면 I was raised in Virginia. 제 고향은 버지니아 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그 the home of 이 문맥에서 사실 집이란 뜻이 아니라 발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Korea is the home of K-pop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코리아가 그 한국은 그 케이팝이 사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문장에서 케이팝은 한국에서 왔다. 그 한국이 케이팝의 발원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장 가봅시다. He often impresses his Korean fans with his flawless English raps.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플로우식은 종종 나무랄 데 없는 영어 랩으로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 다시 보자면 impress이라는 단어가 그 한국어 의미는 깊은 인상을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예문에서 사용하자면 He impressed the teacher with his art project.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생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선생님이 그 그림을 봤을 때 진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He impressed the teacher with his art projec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flawless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flawless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진짜 완벽한 피부가 있으면 이렇게 She has flawless ski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 flawless skin 없습니다. 그래서 좀 슬퍼요. 오케이. 다음 문장 봅시다. Some say he is underrated in Korea because of his poor Korean pronunciation. 아까 말했듯이 플로우식은 사실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이 한국어 발음이 좀 부정확한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확한 한국어 발음 때문에 플로우식이 한국에서 과소평가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underrated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underrated의 의미는 과소평가된, 그 과소평가받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장에서 보자면 Some say The Princess and the Frog is an underrated Disney movie. 그래서 여러분 혹시 디즈니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완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저는 물란하고 그 Frozen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Frozen하고 Mulan 그리고 인어공주 같은 영화들이 아주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들이 그리고 이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죠. 근데 예를 들면 공주와 개구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주 아주 재밌었지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underrat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 보자면 Some say that The Princess and the Frog is an underrated Disney movi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그 플로식이 그 랩을 엄청 잘하지만 좀 받아야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때 underrated, 과소평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가볼까요? However, many of his fans think he's a talented artist who can compete with famous American rappers.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그러나 플로식이 팬들은 플로식이 유명한 미국 래퍼 못지않은 재능이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talented이라는 단어가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alented이라는 단어 의미는 바로 재능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he is a talented artist. 이렇게 이런 거 말할 때 그 여자가 재능 있는 아티스트, 예, 재능 있는 예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가 compete입니다. 그래서 compete이란 단어 의미는 바로 경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 플로식이 유명한 미국 래퍼와 경쟁할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플로식이 아주 재능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유명한 미국 래퍼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ever, many of his fans think
He's a talented artist who can compete with famous American rappers.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와, 벌써 마지막까지 왔네요. 그 역시 time fli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재미있을 때 시간이 좀 저도 모르게 간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단어를 다 복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Alright, ready? Flowshik is a Korean-American rapper. He debuted in 2011 and participated in the rap competition TV show Show Me the Money in 2016. He was raised in the US, which is the home of hip-hop. He often impresses his Korean fans with his flawless English raps. Some say he's underrated in Korea because of his poor Korean pronunciation. However, many of his fans think he's a very talented artist who can compete with famous American rappers. 와, 이거 참 재밌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글을 다시 읽어보고 싶으시면 잘 구독하시고 그리고 코멘트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